안녕하세요 여러분, 권문철 신문철입니다. 아, 네, 저희가 지난번 권문철의 몇 대면 시간 이후에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이 아이템 어떤가요? 라고 게시글을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빠른 시일 내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는데 또 얼마나 멋진 아이템들이 기다리고 있는지 바로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니 반팔 하나 사고 싶은데 저희 우원재님이 작성을 해주셨어요. 정말 송민호님부터 시작해가지고 우원재님까지 저희 채널에 셀럽이 굉장히 많아요. 네, 내용을 한번 읽어보면은 공샤민 씨의 글리치 로고 티셔츠 가격은 16만원, 여름 반팔은 소모성이 심해서 10만원 이상 쓰기 아까운데 몇 주 전부터 이 티셔츠의 뇌 베이징이 계속 돼서 생각나네요. 흔하지 않은 로고와 디테일이라 생각하는데 이 옷 큰맘 먹고 살까요? 신문철씨 왜 아직도 안 사신 건가요? 와... 지금 오스케라 스토어 벌써 흰색 색상 다 품절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032C 반팔티 제가 한번 경험해본 결과 일단 소재감 만족스럽고요. 실버 로고 엠보싱 처리된 이 로고 프린트가 벌써 감각적이에요. 누가 봐도 조금 더 비싼 032C 같은 그런 매력이 느껴지는 티셔츠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10대 빵으로 구매 권장드리고 있습니다. 10대 빵이나? 10대 빵. 저 같은 경우는 티셔츠가 예쁘고 요즘 032C가 굉장히 주목을 많이 받고 있다는 사실에 높은 점수를 주고 싶지만 사실 티셔츠에 10만원 이상 쓴다는 게 쉽지만은 않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소모성이 심하기 때문에 빨잔이 늘어날 것 같고 늘어나면 이제 감가도 심각하게 되고 하다 보니까 요 부분 고려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6대4로 구매를 권장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구매! 다음 질문입니다. 키코 KK 자켓 어떤가요? JWUU님께서 질문 주셨는데요. 여름이 다가오지만 가을을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들 그러시죠? 처음 볼 땐 괜찮은데 자꾸 보니까 그저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키코의 KK 자켓 보니까 소재감이 일단 조금 특별해 보여요. 그쵸, 이 키코의 자켓치고는 좀 오히려 무난한 느낌이 들어서 약간 담백하게 착장을 꾸리시는 분들이 봤을 때 오히려 괜찮을 수가 있어요. 나쁘지 않지만 가을에 또 자켓이 나오는데 지금 굳이 사야 될까? 이런 마음이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6대4로 보류! 보류? 자,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이제 SS 시즌에 예쁜 자켓들이 정말 많이 쏟아져 나왔죠. 근데 아마 많은 분들이 당황하셨을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 날씨가 봄이 이렇게나 빨리 지나갈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반팔 입고 다니는 시기에 가을을 미리 준비한다는 마인드는 좋지만 이게 만약에 할인율이 엄청 높게 파이널 세일까지 가가지고 좋아 가을을 준비하겠어 라고 구매하는 건 좋지만 지금 할인율이 얼마 생기지 맞아. 않은 이 시점에서 가을을 준비한다는 것은 조금은 무지하다 이렇게 조금 격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 같은 경우는 한 8대2로 반대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 자, 다음은 저희 아기 참치님께서 와프 드레이프 레더 자켓이 고민이라고 해주셨어요. 이번 시즌 SS 제품 중에 가장 탐나는 녀석인데 가을 대비로 구매해도 될까요? 팔 부분을 펼쳤다가 접었다가 할 수 있어서 접어 입으면 크게 부담스럽지 않아 보이고 뒷부분에 접혀진 부분이 또 매력적으로 보여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신문철 씨, 권문철 씨랑 함께 실물로 본 적이 있어요. 네, 그때 직원분 한 분께서 입고 계셨는데 야, 이 자켓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만큼 눈에 띄고 확실한 제품이다. 하지만 날씨가 조금 덥기도 하고 이 제품 가격대가 제가 그 매치 스페셜 처음 나왔을 때 150만원대? 감가도 많이 없고 저 같은 경우는 7대3으로 구매를 좀 해보셔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 여기 신문철 씨랑 어느 정도 공감을 하는 게 사실 저희가 실물을 이미 봤기 때문에 굉장히 예뻐요. 그리고 와프 제품 같은 경우는 내가 좀 어떻게 스타일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재미있는 연출이 가능한 제품이기 때문에 와프는 일단 고! 가격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저도 약간 7대3 정도로 구매! 하나 둘 셋! 구매! 다음 제품입니다. 아오레가시 반팔 셔츠 오유룰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어디 봅시다. 이 착장까지 올려주셨어요. 근데 설명글이 없네요. 이 제품 룩북에서 처음 봤을 때 굉장히 인상 깊은 제품이었어요. 일단 살짝 빈티지 해가지고 체크 들어가 있어가지고 뭐야 이거 아오레가시스러 않은 그런 반팔 셔츠는 아워레가시가 매 시즌 보여주는 필살 셔츠들이 있어요. 뭐 타이거 프린팅 셔츠라든지 아니면 그 전시전이나 탄압이 셔츠라든지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 아이덴티티가 되는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해서 8대2 정도로 구매하시는 거 고려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신문철 씨의 의견 좀 동의하는 게 아무래도 이번 시즌이 좀 이런 빈티지하고 스트리트한 길거리 무드가 강하기 때문에 그런 감성이 굉장히 잘 담긴 하프 셔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워레가시의 반팔 셔츠들은 만져보면 소재감 또 예사롭지가 않아요. 구매를 권장드리고 싶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7대3 하나 둘 셋 구매! 미아라 야스이로 블레이키
쿠쿠알류님께서 질문해 주셨어요. 이번 배드포드 콜라보 블레이키를 보자마자 너무 매력적이라 생각했는데요. 제가 하이탑을 좋아하기도 하고 여름에도 무심하게 툭 신어주면 포인트 신발이 되어주지 않을까 해서 고민 중입니다. 아무래도 기본 모델이랑 비교해서 범용성은 떨어지겠지만 오히려 유니크한 맛이 아닐지. 아, 제가 먼저 이야기를 해보자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이 배드포드라는 브랜드를 오래전부터 지켜와 봤습니다. 실제로 구매는 못했지만 항상 뭔가 한 번쯤은 경험해보고 싶다는 욕구가 강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협업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툭 걸치기에 좋은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구두나 더비보다는 요즘 또 이렇게 스니커즈에 관심이 많은 시점에서 야스히로를 하나쯤은 가지고 싶기도 한데 또 배드포드와의 협업이다? 그럼 더욱 유니크하고 특별하고 전 정말 훌륭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8:2로 구매를 본다고 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이 제품 봤을 때 굉장히 감각적이고 이뻐요. 색상이 블랙 색상이에요. 무난하게 어느 착장에다가 또 붙여도 이질감이 없는 그런 색상의 스니커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미하라 야스히로 일단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까? 브랜드면 브랜드, 디테일이면 디테일. 딱 봐도 저 신발 뭐야? 딱 봐도 미하라 야스히로잖아.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9:1로 구매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구매! 자, 이두음님께서 생지 셋업 어떨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브랜드는 넌 블랭크 같아요. 어떨까요? 가격은 12만원 정도입니다. 신문철씨. 일단 이 제품 굉장히 무난합니다. 담백하고 이둠님을 봤을 때 약간 좀 깔끔하고 미니멀하고 합리적인 제품을 좀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나쁘진 않다. 나쁘진 않지만은 저 같은 경우에는 7:3으로 조심스럽게 반대를 쳐. 좋습니다. 일단 제 의견은 말이죠. 가격적으로는 굉장히 합리적이다. 근데 저라면은 메모를 좀 찾아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차라리 뭐 리바이스라던가 아니면 조금 합리적인 가격성 플랫진이라던가.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히든보다는 단추가 좀 더 보이고 그런 느낌의 데님 셋업이 조금 제 취향이기 때문에 이 검문철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저의 취향이 좀 많이 묻어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조금은 조심스럽게 7:3으로 반대를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 자, 다음은 저희 환님께서 군바리의 고민. 니트 티셔츠가 고민되네요. 괜찮을까요? 아래 택객과 함께. 귀엽겠죠? 자, 요 니트 셔츠 가격대는 99,000원에 괜찮은 구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이 브랜드를 아직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일단 저는 이 니트웨어의 패턴이 여러 개가 들어간 게 참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니트웨어만 봤을 때 사람하라 하는 것보다 이렇게 택헷 모자와 도큐멘터 백과 함께 스타일링한 거를 제 머릿속으로 그려봤을 때 아, 요 니트웨어가 참으로 잘 붙겠구나 다른 아이템들과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99,000원은 가격대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너무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근데 이제 저기 편집샵 아티지에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뭐 하올린이드라던가 요런 브랜드에서도 약간 요런 니트웨어까지는 아닌데 PK 셔츠 라인들이 조금 있어요. 가격대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그래서 그런 류의 제품들도 한번 둘러보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에 일단 이 니트 골지 짜임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보기 좋아요. 가격대도 합리적인 것 같아요. 99,000원에 이런 니트를 구할 수 있다? 어디서 못 구하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보시면 태켓에 여기 도큐먼트에 백에 거기 마지막에 데님까지 입으실 착장을 다 머릿속에 구상해 놓으신 거 보면은 전혀 구매하셔도 후회하시지 않으실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때문에 구매를 조금 고려하셨으면 좋겠다. 착장의 완성도 굉장히 높아요. 네. 네. 저는 그래서 한 7:3 정도로 구매인데 신문철 씨는 얼마였죠? 6:4 정도로. 하나, 둘, 셋! 구매! 저희 댐나님께서 아디다스 크레이그 그린 슈퍼스타 살까요 말까요? 아디다스류가 예전부터 눈길이 가서 데려오고 싶은데 데려올지 말지 고민이에요. 매치는 키코나 아픽스 같은 브랜드와 할 것 같은데. 벌써 괜찮네요. 일단 자기가 하고 싶은 착장 생각해 주신 게 있고 또 아디다스 슈퍼스타 특히 강세인데 그 중에서도 흔하지 않은 크레이그 그린과의 협업 제품을 이렇게 픽스해 주셨다는 거는 벌써 사도 돼. 또 댐나님이 약간 하이파시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망설임 없이 한 8:1로 구매 좀 권장드리고 싶네요. 저 같은 경우도 뭐 10:0으로 진짜 망설임 없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댄남님 같은 경우는 또 하이팡 거 좋아하시기도 하고 잘 어울리시기도 하고 게다가 요즘 또 아디다스가 많이 주목받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씬의 흐름이랑도 잘 맞아떨어지면서 다양한 아디다스의 협업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요 크레이그 그린과의 협업은 조금 더 유니크하고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색감도 좋고 아마 아더 컬러도 있을 것 같은데 요거 저는 10대 빵으로 너무 여름에 잘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나 둘 셋! 구매! 자, 저희 C4U님께서 팬츠 유목민의 주저리 주저리 아시는 분은 이 썸네일만 보고 아시는 큐레이티드 퍼레이드의 바지 22발에 상당히 애매모호한 가격대지만 부자재나 퀄이 좋다고 하는 브랜드라 심히 고민됩니다. 사계절 내내 코트에도 코기치안에도 어울리는 국밥 팬츠를 찾는 유목민에게 거머스는 어떤 조언을? 일단 이 제품 보시면은요 브랜드 일단 합격입니다. 그리고 22발 가격도 굉장히 애매모호하지만 저희 기준으로는 괜찮거든요. 사계절 국밥용 팬츠 22만원에 구한다고? 220만원도 아니고? 근데 거기다가 부자재 킬도 좋다고 유명해. 코트나 코이찬에 걸쳐도 이질감이 없이 굉장히 잘 어울릴 것 같아. 딱 부모님들이 좋아하실 것 같은 그런 담백함이랄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7대 3 정도로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도 8대 2 정도로 구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 사실 큐레이티드 퍼레이드 같은 경우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접하고 실제로 구독자분 만나 뵀을 때도 접하고 다양한 커뮤니티에서 접했을 때 받으시는 분들이 대부분 만족도가 다 높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퀄리티나 완성도 같은 부분은 두말할 것도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 요런 느낌의 팬츠들이 또 많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헬리스 클로딩, 뭐 더블유워크샵, 뭐 IL 내가 가볍게 툭 걸치기에도 좋고 가격 대비 저는 오히려 좋고 유니크함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8대2로 구매를 권장드리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구매! 자, 저희 민님께서 화장실 슬리퍼인가 아닌가 라는 주제로 악셀 아리가토의 플랫폼 샌들입니다. 좀 볼드한 밝은 톤의 슬리퍼가 사고 싶었는데 너무 화장실 느낌의 슬리퍼일까요? 도와줘요 건물주원 선생님. 일단 브랜드는 되게 좋아요. 악셀 아리가토 저희한테 맨날 고맙다고 하는 친구거든요. 아리가토 아리가토. 저는 이 브랜드 굉장히 좋게 보고 있지만 번데기 같은 느낌을 감출 수가 없네요. 악셀 아리가토의 플랫폼 샌들을 살 정도의 여유가 있으시다면은 뭐 티네 샨티 모델이나 아니면은 돈 거기서 좀 더 보태가 저기 뭐 스튜디오 니콜슨의 약간 그런 슬리퍼 그거 아니면은 센셜의 캘리포니아 뮬 같은 거 하나 좀 보시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기 때문에 귀여운데 이거 저 같은 경우 5대5로 좀 보류할 것 같아요. 보류 최초네요. 네. 보류. 네. 이게 약간 민님의 착장에 따라 스타일이 많이 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저는 보류하고 싶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가격대를 한번 조사해보니까 한 20만원 초반대 정도로 구매할 수 있는 제품 같습니다. 아무래도 다가오는 SS 시즌에는 이렇게 귀엽거나 조금은 특별한 느낌을 선사해줄 수 있는 샌들, 슬리퍼가 하나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괜찮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사실 신문철 씨가 방금 옆에서 키네 샨티 모델이라고 했을 때 정말 좋은 대안이 있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근데 내가 이 디자인에 꽂혔다면 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정도 가격대면은 대체재가 정말 많다. 예쁘고 매력있는 슈즈들이 주변에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거를 다 제껴두고서라도 요거를 구매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필요할 것 같아요. 반대를 외치고 싶습니다. 하나 둘 셋! 반대! 자, 다음은 저희 이두님께서 또 남겨주셨습니다. 리트 YD 데님 가격은 한 8만원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포인트용으로 구매하려는데 어떨까요? 신문철씨 일단 이 제품 포인트 주기에도 굉장히 좋고 가격대도 합리적인 제품이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요즘 트렌드가 이렇게 심해 커팅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약간 좀 저 같은 경우는 좀 너무 유행을 따라가지 않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좀 이런 디테일을 좀 제쳐두고 다른 부분적에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팬츠들 많잖아요. 소재면 소재, 아니면 색감이면 색감 그런 느낌으로 포인트를 줄 수 있는 그 제품들을 찾으셨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 진짜 빵으로 반대. 진짜 빵! 저 같은 경우는 말이죠. 일단은 가격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포인트용 데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제 시선에서는 요게 포인트처럼 보이진 않거든요. 그냥 다른 여러 팬츠들이 많이 떠오를 뿐 요게 뭐 특정 유니크한 포인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뭔가 좀 저라면은 한 10만원대 밑에서 데님을 찾고 있다면은 좀 실루엣적인 부분이라든지 색감적인 부분에서의 포인트가 될 수 있는 아이템들을 찾지 않을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한 10대 빵으로 반대를 외치고 싶어서 저희가 가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오랜만에 그쵸? 그러면 오랜만에 그럼 10대 빵으로 오랜만에. 자, 그럼 저희 건문철 컨텐츠 최초로 만장일치 반대로 10대 빵! 자, 저희 마지막입니다. 햄치즈 계란님께서 핸드메이드 더비 살까 말까요? 뾰족하면서 긴 더비를 찾고 있는데 거머님한테 추천받은 게 있지만 이게 훨씬 싸서 일단 가격에 저희가 한번 굴복을 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이 뾰족하면서도 긴 더비를 찾고 있다고 하셨는데 제가 원래 이 더비나 로퍼를 고를 때 조금 까다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있어야 돼. 설명할 수 없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뭔가 있지는 않은 것 같고 어떨 때 착용해야 찰떡인 구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라면 이 더비를 어디다 활용해야 될지도 잘 모르겠고 스타일적으로 활용도가 명확한 제품을 구매해서 그 용도로 활용하는 게 조금 더 알맞지 않을까. 구두류는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8대 2로 반대를 외치고 싶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위에 핸드메이너 구두나 더비 슈즈 사신 분들 되게 많거든요. 맨날 후회하셔. 내가 이건 좀 더 보태서 마틴 로드의 더비를 샀던 막 이런 얘기를 자꾸 하셔. 그런 말이 있어요. 튜닝의 끝은 순정이다. 말했듯이 구두의 끝은 브랜드다. 제가 지금 지은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한순간 만족할 수 있어. 야 이거 핸드메이드 신발 나한테 너무 잘 맞다. 딱 나한테 맞춰진 신발이다. 하지만 몇 개월 지나고 몇 년 지나면은 아 이 자식 어떻게 정리하지? 어떻게 입지? 어떻게 판매하지? 이런 생각이 좀 들 거야. 아 그때 내가 만약 돈을 좀 더 보태서 드리스만 좀 더비를 샀다면 나 이런 고민 없어 썼을 텐데 지금은 당장은 괜찮을 수 있다. 하지만 향후 1년 안에 후회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6대 4로 반대 브랜드 더비를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근데 식문철 씨가 굉장히 날카로운 게 뭐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좀 클래식한 구두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런 클래식한 류의 핸드메이드 더비를 사가지고 내가 쭉 가져가겠다 요건 접근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쵸? 근데 내가 이제 브랜드 더비를 구매하려고 해. 근데 가격도 비싸고 하다 보니까 데즈를 찾다가 비슷한 무드의 핸드메이드로 간다? 요건 좀 접근이 다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접근은 항상 후회가 남기 마련이다 생각되고 하나 둘 셋 반대! 자 그래서 여기까지 권문철과 식문철의 몇 대 몇 시간을 가져보았는데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품들이 꽤나 많아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파박파박 하고 넘겼지만 저희도 이 컨텐츠를 보면서 참 이런 제품들을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고민하시는구나 또 이렇게 예쁜 제품들이 있구나 라고 하면서 재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다양한 제품들 고민 중이시라면은 저희와 함께 고민을 나눠보셨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욱 유익하고 유쾌한 컨텐츠로 찾아뵙는 권문철과 식문철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